역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무게만큼이나 헌법재판관들의 표정도 오늘 최종 변론일에 한층 굳어 있었습니다. 81일간 하루도 쉬지 못하고 테러 위협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그럴 겁니다. 이정미 소장대행은 심판이 길어지자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지금부터 2016 헌나 대통령 탄핵 사건에 관하여 제17차 변론 기일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정미 소장대행이 낮은 톤으로 심판 시작을 선언합니다. 이 소장대행은 탄핵소추 접수 후 80일 동안 매일 출근하며 건강이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심판이 길어지자 몸을 자주 움직이며 안경도 자주 고쳐 썼습니다.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가 국회 소추위 쪽을 정면으로 보면서 발언하자 이 소장대행은 양측이 감정 싸움에 휘말리지 않도록 재판부 쪽을 보고 변론하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강일원 재판관 역시 평소 심판을 빠르게 진행했지만 오늘은 1분 넘게 눈을 감은 채 진행을 늦추기도 했습니다. 김창종 재판관은 변론에 나선 발언자들 대신 주로 앞에 있는 화면을 응시했고 서기석 재판관은 국회 측 주장을 이따금 받아 적기도 했습니다. 조용호 재판관은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며 시종 진지한 표정으로 양측 진술을 들었습니다. 김희수 재판관은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 대통령 친필 서면을 읽는 동안 천정을 응시하며 들었습니다. 이정미 소장대행은 오후 6시 20분쯤 대리인단 측에 중복 변론을 삼가달라고 주문한 뒤 20분간 오늘 첫 휴정을 선언했는데 재판관 모두가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